춘천에 사는 한혜경 씨는 18살이던 1995년 삼성전자 LCD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취직해 6년을 다녔습니다. 이젠 삼성에서 일하지도 일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선 걷지도 먹지도 못한 게 벌써 13년. 혜경이는 돈을 벌어서 그냥 엄마랑 동생하고 소박하게 그냥 이렇게 뭐 가게도 운영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었어요. 그냥 아 정말로 소박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또 그 보니까 삼성이 가장 월급도 세고 하니까 이제 삼성으로 가게 된 거 같아요. 한혜경 씨는 공장에서 크림 형태의 납을 바른 기판을 점검했습니다. 입사 3개월 차 생리가 없어졌습니다. 온몸이 퉁퉁 붓고 진통제 없인 두통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처방받 진료 받고 그랬어요. 왜 아픈지도 모른 채 병원을 전전했고 2005년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어, 보행, 시력 장애가 남았습니다. 2009년 혜경 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힘들다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삼성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겠지. 그래서 저는 산재 신청하면 금방 승인되지 않을까? 법원은 혜경 씨에게 증거를 대라며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혜경 씨가 일하던 공장은 벌써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10억 원을 주겠으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혜경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아요.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누님을 생각하면은 누나 미안하고 또 집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작아 아니에요.